정혜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아세안 지역에서 빠르게 부상하는 전기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전동화 전략 실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연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정 회장은 어제 현지의 핵심 전동화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과 LG 엔솔이 합작해 설립한 배터리 셀 공장을 방문해 시제품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공정별 세부 사항을 살폈습니다. 정 회장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있는 이 공장은 올해 6월 완공됐으며 시험 생산을 거쳐 내년부터 배터리 셀을 본격 양산합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고성능 NCMA 리튬 이온 배터리 셀로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비롯해 앞으로 출시될 현대차와 기아차 전기차에 탑재됩니다. 내년 배터리 셀 양산이 시작된다면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진출한 자동차 업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에서 생산, 판매 체계를 갖춘 유일한 제조사가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세계 4위 인구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지역 전동화 톱티어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